안녕하세요. 네, 5월 달달 모의고사입니다. 원래 하프 예정이었는데 그냥 네개다 썼습니다. 네개한편 써보시라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60분 안에 이 원래 형식대로 한번 써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달달 모의고사는 전체 그 주제가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구성주의입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근에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구성주의. 구성주의의 그 인식론 첫 번째. 구성주의가 바라보는 앎의 세계, 지식의 세계. 어떻게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측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식론을 살펴보고 이거를 이제 그 교수학습에 적용하게 되면 이제 비고츠키 이론으로 적용이 되죠. 비고츠키 이론이고, 그 다음에 수업 이론에서는 이제 인지적 도제 이론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학에서는 이제 학교 공동체 형태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구성주의적 시각과 관련된 네 개의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나와 있죠. 주제가, 이 시대 교사가 가질 책무성. 책무성이라는 주제로 구성주의와 연계해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 작성 7단계인데 좀 흐릿한 것 같아, 그죠? 그죠? 한번 만져볼래요? 이게 좀 뭔가 잡아주고 가셔야지 그냥 가버려서. 돼요? 그래도 약간 흐릿한 거. 원래 잘 나왔는데 오늘 좀 흐릿하네, 그죠? 자, 먼저 논제를 파악하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논제 파악하고, 주제문을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전체 논제가 파악이 됐으면, 주제문을 한번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요 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개요 작성을 한 20, 30분 정도, 보통 한 20분 정도 내외로, 개요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론을, 이제 개요 작성할 때 보통 이제 본론부터 이제 본론, 서론 결론 또는 본론 결론 서론 이렇게 작성하는데, 뭐, 저한테 공부하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서론부터 바로 나와요, 그냥. 개요 작성할 때부터. 서론 결론 쓰는데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어쨌든 개요 작성 한 다음에 이제 서론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본론 쓰고, 결론 쓰고,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전체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이제 수정. 이제 채점 기준표를 토대로 해서, 점수에 빠진 게, 혹시 점수에 빠진 어떤 내용이 누락돼 있는지, 또는 뭐 표현에 잘못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수정하고 이제 펜을 놓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논제 파악을 할 때는 지시문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보면 문제가 이제 지시문 있고 제시문 있고 배점 기준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지시 사항이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시문 그리고 배점 기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악할 때는 순서가 제시문을 먼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문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그 배점 기준표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문 읽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두 번째와 세 번째 좀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먼저 지시문은 간단하게 출제자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지시문에 출제자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배점 기준표에다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시문에서 이제 제약 조건이라든지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배점 기준표를 확인하죠. 배점 기준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용 영역이고, 또 하나는 논리와 형식 영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약간 흐릿하긴 한데, 괜찮죠? 괜찮아?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시문 읽죠. 그 배점 기준표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제시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바로 옆에다가 제시문에다 이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써놔야지, 다음에 또 읽을 때 이제, 좀 시간도 절약되고, 또 혼돈도 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제문 작성입니다. 주제문은 이제 전체 주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대 교사가 가질 책무성. 이 책무성이라는 중심어, 핵심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주제문을 작성해 보면 전체가 일관적으로 글을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나중에 이제 그 결론 말미에 결론 첫 번째 문장에다가 주제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될수 있게 그 하나의 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제문 한마디로 작성해 보는 겁니다. 주제문이라고 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제 핵심어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지심으로 나와 있는 책심어, 주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책무성이니까 책무성을 가져한다 이거죠, 그죠? 책무성을 가져한다.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책무성, 교사나 책무성을 지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앞에 한두 마디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면서 책무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주의니까 구성주의 인식론에 따른 책무성이 요구된다. 뭐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문장 생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개요 작성하는 거죠. 개요 작성 화제나 이제 문장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 화제로 이제 간단하게 작성하는 하면 되는 거죠. 문장하고 섞어서 어떤 경우는 이제 조금 문장으로 작성할 필요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화제로만 작성할 필요도 있는데, 다 문장으로 작성하면 시간상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화제를 중심으로 하되, 뭐할수 있다 그러면 뭐할수뭐뭐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나는 핵심 키워드만 딱 뽑아놔도 문장으로 쓸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좀 어려우면 이제 문장 형태로 어느 정도 좀 가다듬어서 개요를 작성하는데, 개요 작성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 20분 정도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개요를 잘 작성하셔야지 나중에 답안지 옮길 때 실수를 좀 덜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론 쓰는 거죠. 서론은 이제 주의 환기와 문제 제기로도 있습니다. 주의 환기는 내 글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도입 문장을 쓰시고, 두 번째는 이제 뒷받침 문장, 세 번째 논점이 나와 있어서 논점 네 가지가 나와 있겠죠. 그 논점 네 가지를 언급, 이렇게 세 개의 그 생각 고리로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이따가 답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본론입니다. 본론은 이제 문단별로 논점에 해당되는 배점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배점이 대부분 다 이제 4개가 있기 때문에, 배점 기준은 똑같습니다. 거의 뭐 1, 2점 정도 차이가, 1점 정도 차이가 날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량에서는 이제 그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분량으로 한 6줄에서 10줄 정도씩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질문 형태로 바꿔서 질문을 먼저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논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은 좀 전에 생각했던 그 전체 주제를 첫 문장에 옮겨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간단하게 네 개의 논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때네 개, 논점이 네 개이기 때문에 네 문장으로 쓰는 게 원칙이지만, 이네 문장을 서로 붙여서 두 문장에서 한세 문장 정도 쓰겠다. 이렇게 쓰시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망을 해야 되는데 전망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실 때는 전체 문단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체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문단이 서론 문단 글자 들여쓰기에서 서론 문단 잘돼 있고 결론 잘돼 있는지, 본론 쭉돼 있는지 쭉 한번 쫙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하위 수준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배점 기준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해당되는 내용이 빠져 있는지 잘 들어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배점 기준표 염두를 두면서 쭉쭉쭉 검토를 하죠. 그리고 또 문장상의 뭐 표현에 뭐 어려운 점, 미숙한 점 있는지, 그런 표현 문제, 문장의 문제, 어휘 문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수정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시문이 나와 있죠. 지시문에 A중학교 초임 교사들 학교장 특강 내용이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시대의 교사가 가져갈 책무성이라는 주제로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전체 주제문이 되는 거죠. 전체 주제 핵심어, 중심어. 전체 여러분들의 글의 중심이 된다. 중심어, 핵심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논점이 인식론과 그다음에 학습 인지 발달과 수업 활동, 그다음에 학교 공동체라고 하는 형태로 네 가지 논점을 구성 요소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배점 기준표, 두 번째 이제 배점 기준표로 들어갑니다. 지심을 읽었으면 두 번째 이제 배점 기준표에서 배점 확인하러 들어갔죠. 크게 보면 15점 또는 16점이 배당될 것이고, 두 번째 구성과 표현에서 한 5점 정도가 배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4점이니까 인식론 특징 4점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최소 3개를 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식론 특징을 3개를 끄집어서 3개를 써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설명을 충실하게 하는지, 설명의 충실성까지. 설명을 충실하게 해줘야지 그게 또 1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징 3개 쓰고, 그걸 좀 충실하게 설명해주면 4점을 가져오겠다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발달 영역의 교육적 시사점 세 가지를 스스로 했으니까 이 발달 영역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언급해줘야 되겠죠. 발달 영역이 무엇인지 언급해주고, 그다음에 세 가지 역시 설명 충실하게 해서
요 발달 영역 아마 이제 점수 매기다 보면 1점, 요세 가지 충실하게 설명하면 3점, 이렇게 이제 배당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전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죠. 그 인식 논에 따를 때 수업 활동 세 가지죠. 세 가지. 요 어떤 수업 활동을 전개해야 될지 아직 나와 있질 않죠. 예,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어떤 수업 활동을 의미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충실하게 설명해 주면, 예, 세 가지 쓰고, 예, 설명의 충실성까지 해서, 예, 4점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 다음, 배움 공동체의 구축 방안 두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면, 예, 4점, 3, 두 가지를 쓰는데, 두 가지 중에서는 두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설명 충실하게 해주면 이제 3점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표현과 구성 영역에 보시면, 5점으로 되어 있는데, 논술의 구성 요소와 이 시대의 교사가 가져야 할 책무성과 연계성이죠. 그러니까 요게 주제죠. 이 주제와 논술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4개죠. 예, 각각 연계해서 문단별로, 예, 하나씩 하나씩 소주제가 나와야 되겠죠. 요기에 대한, 예, 논의하고, 그 다음에 소주제. 그 다음에 이거 논의하고, 소주제. 이거 논의하고, 소주제. 예, 이거 논의하면서, 예, 소주제. 요렇게 각각 연계해서 논의해달라라고 돼 있죠. 이렇게 각각 다 연계해서 논의해 주셔야지, 예, 여기 해당되는 점수를 가져갈 수, 3점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많이 놓친다는, 게 많이 놓친다. 그다음 이렇게 이제 소주제들이 이제 네 개죠. 네 개가 모이면 나머지 이제 전체 주제가 나오겠죠. 전체 대주제가 나올 겁니다. 전체 주제. 전체 주제는 결론 첫 번째 문장에다가 딱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표현 문제. 예, 표현이 예, 아주 뭐 이상하게 쓰지 않은 한은 이제 표현 점수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 살펴봤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시문을 읽을 때 예, 이제 첫 번째 아마 이제 그몇개 문단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시문을 이렇게 네개 문단으로 쪼개서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는 어떤 인식론인지 살펴보면서, 옆에다 이제 캐치해놓고, 그 다음 특징이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또 이제 옆에다 써놓고, 나중에 계기 작성할 때 다시 이제 가다듬으면 되겠죠.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가, 그첫 번째 논점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매 인식이지 않, 인식한다라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건데, 알매, 철학적 논의 영역을 우리가 인식론이다라고 하는 건데, 알을 뭘로 보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을 뭘로 보느냐? 무엇을 지식으로 보냐? 지식에 관련된 논의가 지식론, 알매 논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 그러나 전까지죠. 여기까지는 이제 객관주의 인식론을 제시하고 있고, 뒤에가 이제 구성주의 인식론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살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 보시면 저 너머에 이성을 과거 이성 얘기를 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가 있고 이성을 통해서 발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성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객관적인 지식, 객관적이다. 그다음에 보편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객관주의죠. 객관주의는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발견한다라고 돼요.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지식은 객관적이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 타당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객관주의 인식론이다 볼수 있죠. 지식을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이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인식 주체에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죠. 구성된 인식 주체가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지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수정되고 변화된다라고 하겠잖아요. 그죠? 지식은 항상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잠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구성주의적 시각이다라고 볼수 있죠. 구성주의 인식론, 지식은 뭐다? 스스로, 인식 주체가 스스로 구성한 것이다. 객관주의는 이성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지식은 구성한 것이다.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서 구성하겠죠? 여러 가지 개인적, 인지적 맥락, 개인의 인지적,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 것. 예. 그게 지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지식을 구성했기 때문에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때 지식은 상대적이다. 상대적 지식론. 상대적 인식론. 두 번째는 맥락에 의해서 이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에 의존한다. 맥락이 달라지면 지식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예,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이성의 한계,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수정되고 변화될 수 있다.
잠정적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이 제시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앎을 보는 관점, 다시 말해서 인식론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학습자 인지 발달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 발달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고츠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고츠키 인지 발달 이론을 출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발달 영역이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가라고 이제 논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영역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쭉 보면 뭐 사회문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어디 나왔죠? 변증법적으로 발달이 전개가 되고 여기 있네요. 현재 발달 수준과 다음 단계의 도약 수준과의 중간 영역이 있더라라는 거. 이거를 아까 이제 논점에서 요구하고겠죠. 이게 뭔지 이 논점에서 학교장이 강조한 학습의 발달 영역이 교육적 시사점이니까 학교장이 강조한 발달 영역이 뭔지 살펴야 되겠죠. 이거는 현재 발달 수준과 도약 수준, 다시 말해서 발달 가능 수준이죠. 잠재적 발달 수준. 실제 발달 수준과 잠재 발달 수준 사이에 있는 영역. 이게 뭐냐? 지금 묻고 있으니까 근접 발달 영역이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 근접 발달 영역에 맞춰서 교육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 근접 발달 영역의 교육적 시사점이죠.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과 관련해서 교육을 전개한다면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과 관련되는 교육적인 시사점을 언급해줘야 되겠죠.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고, 근접 발달 영역에서는 그 근접 발달 영역, 우리가 실제 발달 수준이다. 실제 발달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미래 가능성이죠. 미래 가능성인 이만큼의 잠재적 발달 수준이 있다. 실제 발달 수준과 잠재 발달 수준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다 하는 거죠. 근접 발달 영역. 근데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스캐폴딩, 도움을 받으면 이 학습에 성공하는 이 영역 우리가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근접 발달. 그러니까 이 근접 발달 영역에서는 학습이 먼저 이루어지지. 학습이. 실제 발달 수준은 이 정도인데 여기다가 학습이 진행이 되면 이 학습이 발달을 이끌게 되는 거죠. 학습을 요 도움을 받으면 요만큼의 발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발달을 이끌기 때문에 학습 발달을 주도하는 거죠. 요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 스캐폴딩을 받으면 이 정도의 발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습이 가능해지고 학습이 발달을 주도하니까 이게 실제 발달 수준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다음에 또 근접 발달 영역을 이 정도다 그러면 요 사이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스캐폴딩을 받으면 잠재적 발달 수준이지만 이게 또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이 발달을 이끄니까 다시 얘가 발달 수준이 이제 요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학습이 발달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도록 해서 얘가 정이면 이게 반대죠. 반대 요거 도움을 받으면 요게 이제 합으로 나오죠. 합 이렇게 정반 합으로 이렇게 계속 변증법적으로 발달이 진행된다. 학습을 통해서 정반 합의 논리로 발달이 진행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에서 발달 이론이죠. 발달 이론.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 그러니까 요 실제 발달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서는 곤란하겠죠. 피아제는 요 실제 발달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발달이 학습을 주도하니까 발달이 일어나야지 스키마가 형성이 되고 스키마가 형성돼야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피아제는 스키마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하죠.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의 틀, 인식의 틀. 그게 스키마고 스키마가 형성돼야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이 실제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 실제 발달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줘야지 이 학습 과제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동화와 조조를 통해서 종합조절에서 인지 발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인지 불평형을 깨뜨려야 되겠죠. 깨뜨리기 위해서는 요 실제 발달 수준에서 약간 곤란한 정도의 수준. 현재 자신의 그 인지 스키마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정도의 수준. 다시 말해서 자기 인식 수준, 인지 구조를 수정하고 약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과제를 제시해서 인지 불평형을 유발하고 인지 갈등 상황에서 자신 인지 구조를 수정하면서 발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달 안에서 일어나, 실제 발달 수준 안에서. 근데 얘는 이게 아니죠, 얘는. 얘는 이 속에서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하면, 스캐폴딩 통해서 학습하면 발달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발달이. 그러니까 여기는 학습이 발달이 학습을,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면 피아제는 반대죠.
발달이 먼저 있어야 된다. 발달이 있고, 발달이 일어나면 발달이 학습을 끌고 간다는 학습을. 다만 그 발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그 과제를 약간 그 수준에서 약간 인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교육적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먼저 요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지 말라는 거죠. 과제 수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과제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을 제시해야 될 것인지, 이 발달 수준을 약간 넘어서는 앞선 과제, 약간 능가하는 이런 과제를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 사다리 설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죠, 그죠? 이거 사다리 설치해 주자는 비계 설정, 스캐폴딩. 그 다음에 이걸 파악해야 되죠, 이걸. 얘가 어느 정도의 근접 발달 영역이 있는지. A는 이 정도고 B는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C는 저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근접 발달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수적이죠. 이걸 역동적 평가다. 역동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이 근접 발달 영역과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이다. 볼 수 있겠죠. 다른 시사점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른 시사점은 얘와 관련된 시사점이에요. 여기서는 이 근접 발달 영역의 교육적 시사점 하는 거 있으니까 반드시 이 근접 발달 영역과 관련되는 시사점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논점에서도, 학구장 특강 내용에 나타나는 인식론적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론적 특징을 언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오면 틀리는 겁니다. 인식론의 특징. 인식론을 말하는, 다시 말해서 지식을 뭘로 보는가. 문제에 요구되는 답을 써줘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논점에서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 지식을 어떻게 보는가, 지식을 어떻게 보는지, 지식의 성격 특징을 언급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 논점에서는 이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 어떻게 교육을 전개할래. 그 포인트를 잘 맞춰주지, 포인트를.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포인트에 맞지 않은 내용을 쓰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으로 가보죠. 세 번째 논점은 이런 이 시대가 강조하는 인식론을 근거해 볼 때 수업을 운영하려면 수업 방법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추상적 지식 전달하지 말고 종래의 그 교사 중심의 수업하지 말고 학습 인지, 메타 인지에 좀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인지적 도제를 새로운 수업 방법으로, 인지적 도제 이론을 수업의 방법으로 논의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기서 이제 지시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논점에서 학교적 인식론에 따른 수업 활동 세 가지, 요거는 인지적 도제 이론의 수업 활동 중에서 세 가지를 언급해 달라라는. 인지적 도제 이론에서 말하는 수업 활동은 맥세어로 얘기했어요. 맥세어 또는 MC세어. 그죠? 모델링. 교사 시범을 보이는 것이고, 코칭.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서 교정해 주고 수정해 주는 거죠. 교정, 수정, 피드백 하는 게 이제 코칭. 그 다음에 스캐폴딩, 발판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해 주고. 여기는 이제 모델링이 그 전문가의 수행에 초점을 맞춘다면, 코칭은 학습자의 수행을 초점을 맞추죠. 스캐폴딩은 과제에다 초점을 맞춰서 과제를 이제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티큘레이션, 명료하죠. 자신의 지식기능 태도, 습득한, 학습한 지식기능 태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하게. 자기 있게 들리면. 그 다음에 리플렉션, 반성해봐야 되겠죠? 반성. 요거는 전문가의 수행 행위와 자신의 수행 행위를 비교해가면서 반성하고, 반성이 끝나면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탐색 또는 탐구죠? 새로운 상황에,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전문가다운 자율성을 획득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맥쉐어, MC쉐어다. 요 여섯 개 중에서 세 가지만 언급해주면 되겠죠? 세 가지 쓰러졌으니까. 세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 학교 공동체 얘기가 나오죠. 학교 공동체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 공동체고, 두 번째는 배움 공동체. 두 가지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자라고 돼 있죠. 돌봄 공동체는 그야말로 서로 돌보는 겁니다. 배려하고 돌보는 거. 그 다음에 배움 공동체는 상호 의존 관계에서 자기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의존성, 의존하면서,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게, 배움 공동체입니다.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가.
예, 이것 때문에 배움 공동체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 설계돼. 학습 중심. 예, 문제 해결 학습을 한다든지, 뭐, 정책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학습 중심의 학습 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줘야 한다. 자기 스스로, 예, 자기 학습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이두 가지가, 예, 여기서 나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전체 보시면, 이제, 주제를, 간단하게, 구성주의 인식론에 근거해서, 책무성으로 재무자 가자.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문단별로 소주제를 살펴보시면, 구성주의 인식론, 두 번째, 근접발달 영역, 세 번째, 인지도제, 네 번째, 배움 공동체다라고 알수 있겠고, 그 세부 논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특징 세 가지,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주제. 교사 책무성 관련된 주제를 언급해 주고, 두 번째 시사점 세 가지 쓰고 부연 설명해 주고, 책무성 마찬가지로 세 가지 쓰고 부연 설명하고, 주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자, 모범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은 세 가지 고려 도입 문장, 그러니까 주의 환기, 그 다음에 문제 제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환기는 도입 문장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요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뒷받침 문장,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요 뒷받침 문장은 앞에 거를 상수라죠. 상세와 상술 정도로 언급하시면 됩니다. 도입은 간단하게, 그 핵심어가 있잖아요. 아까 주제어, 핵심어. 주제어가 있죠. 이 주제어, 핵심어. 핵심어가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언급해 줍니다. 중요성. 핵심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사 책무성이 중시되고 있다. 교사 책무성이 필요하다. 교사 책무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뭐 그렇게 중요하다, 강조되고 있다, 필요하다, 의미가 있다. 그런 핵심어가 중요하다라는 핵심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면 되겠죠. 근데 그다음에 앞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 교사 책무성이 중시되고 있다.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에도 뭐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앞에다가 이제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하든지, 교사는 학교 언급하든지, 앞에다가 이제 요거 최근 이제 아무래도 요거 이제 그 앞에 그 전체 그 학교장 얘기 들어봤더니, 아, 시사적인 이슈죠. 시대적인 이슈와 관련되었습니다. 오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 구성주의 인식론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새로운 교사의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교사 책무성을 중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술은, 그러면 이 교사 책무성과 관련되는 게 논점이 네 가지잖아요, 그죠? 논점 네 가지. 논점 네 가지를 쭉쭉쭉쭉쭉 쓰는 거 그냥. 구체적으로 쓰면 안 되고, 그냥 포괄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사 책무성을 강조하겠다. 책무성을 중시하겠다. 핵심어. 그 다음에, 중요성. 언급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뒷받침은 논점 네 가지죠. 하나의 구성주의 인식론, 두 번째 인지 발달, 세 번째 수업 영역, 네 번째 학교 공동체.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 쓰는 거예요. 구성주의 인식론을 근거해서 연결해서 요거 네 개를 이제 두 문장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뭐한 문장 구성할 수도 있고, 한 문장에서 한두 문장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논점을 간단하게 이제 변형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특징론, 시사점, 요런 거를 요거 이제 검토하면서, 그리고 주제, 요거 요 주제를 논의하겠다. 그 마지막 문장은 요 포인트를 다쭉 끌고 와서 플러스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마지막 문장도 되게 쉽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끌고 오면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거 마지막 문장 안 써도 돼,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요거 두개 정도만 써주시고, 문제 제기 요 마지막 요거는 빼도 돼요. 보시고 이제 문장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빼버리고,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하고 두 개는 써줘야 되겠죠. 2개. 이 서론, 여러분 서론 쓸때한 10분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처음에 이제 연필 잡고 이게 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쉽지 않아요? 쉬워요. 답안을 갖다 놓고 계속 보세요. 계속 보면 제가 답안을 다르게 쓸수 있는데 일부러 다르게 안 써줘요. 왜냐면 다르게 쓰면 규칙을 발견을 못 할까 봐. 통일, 이게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똑같은 답안지를 일부러 써요. 일부러. 저 이거는 저한테는 좀 재미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걸 써주면 헷갈리거든요. 예, 서론 어차피 서론 뭐 점수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쓸수 있도록 예, 자꾸 반복해서 보면 나중에 문제 딱 주어지면 바로 서론부터 떠올라요. 그냥 떠올라요. 그냥 예, 결론은 어차피 이제 본론 논의하게 되면 결론은 그냥 정리하면 꼴이니까 어렵진 않죠. 예. 시험장 가서 서론 쓰는데 저는 10분 걸려서 15분 걸려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외우려고 그래, 뭔가를. 이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핵심 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논점 네 가지 있으니까 논점 쭉쭉 풀어주고. 그럼 다시 이걸, 이 세부적 논점을 예, 이 주제와 관련해서 논의해보겠다. 끝이에요, 끝.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논점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논점은, 배점 기준표에도 학교장의 특강 내용에 나타난 인식론의 특징 논술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먼저 학교장의 특강 내용에 나타나 있는 인식론은 뭐다라는 게 먼저 나와야 돼. 답변, 그죠? 답변. 결론이죠? 결론 먼저 내려주세요. 학교장 특강 내용에 나타난 인식론은 뭐다? A다. A다. A. 인식론은 A다. 결론이죠? A다. 그럼 A가 뭔지 A에 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하겠죠? A에 대한 개념. A 개념. 또는 이론이다. 그다음 제시문이 있어야 되겠죠? 제시문. 이세 개의 논리 구조로 이제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입증할 때는 예, 연역적인 방법을 입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는 뭐뭐뭐뭐다. 예,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사람이야라고 하는, 요거 소전제죠? 소전제. 그러니까 제시문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제시문이 소전제가 되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결론이죠? 결론. 소크라테스 죽는다. 입니다. 이 결론. 요 순서를 이제 바꾸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먼저 또 뽑아주니까, 학교장 인식론은 뭐다? 요두개 순서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뭐다? 제시문은 이런 내용이 바로 똑같아. 그 다음에 A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순서 바꿔도 되고. 요첫 번째 해야 될 일, 연역적으로 입증하고. 두 번째, 이 끝나면 이제 특징 세 가지를 언급하는 거죠.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쭉한 문장 써도 되고 간단히 언급해주고 부연 설명을 해도 되고요. 두 문장을 쓸 수도 있고 세 문장을 쓸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한 문장을 쓰려면 좀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서 풀었어야 되고 간단하게 답을 간단하게 먼저 언급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상대주의 인식론이다 지식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왜 상대성을 강조하는지 쭉쭉쭉 뒤에서 풀어줄 수도 있고요 한 문장을 쓸 수도 있고 그 맥락 의존성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잠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해야 될게 하나 둘세 번째 소주제 이렇게 해야지 하나 끝나는 게 되게 많죠. 첫 번째는 좀, 요거를 빠뜨리면 곤란하죠, 이것도. 요 소주제는, 주제가 지금 조사 책무성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대로.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문제지, 내용이 어떤 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교장 특강 내용이 나타난 인식도는 구성주의 인식도로 딱 나왔죠? 결론. 결론. 하나. 두 번째. 제시문이죠. 학교장이 지식의 객관성을 구하고 인식 주체에서 구성되는 지식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구성주의와 일치한다. 제시문. 제시문 근거. 그다음에 이처럼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이나 인식 주체 인지적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이거 뭐예요? 개념 설명. 개념. 이렇게 해서 끝. 하나. 요거 그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물론 바꿔도 상관없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이게 뭐, 한 문장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끝났으면 두 번째, 특징 쓰라고 했으니까,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상대적 인식론이다. 또는 지식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왜 상대성을 강조하는지, 요거로 언급해도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구성주의 중심으로 쭉 언급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맥락 의존성이다. 어떤 면에서 맥락 의존성인지 또 마찬가지로 설명 들어가면 돼, 설명. 예, 적절하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잠정적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왜 잠정적으로 보는지 설명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소주자 이를 토대로 볼 때, 이 전체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이런 주장이 나온다라는 이런 주장. 이 주장이 주제가 돼, 주제. 소주제. 그래서 이거는 미괄식으로 문단을 구성했다. 미괄식으로. 교사는 상대성과 상황성 인식을 이해하고 중다 관점에서 교과 내용을 검토할 책무성이 있다. 교사 책무성 언급. 이러이러이러하다. 이런 근거에 비춰서 볼때 교사는 이런 책무성을 지녀야 돼. 이렇게. 자, 두 번째 논점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뭐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전부 다딱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몇번 연습해 보면 쓰는 거는 어느 정도 돼요, 이제. 그리고 뭘 어떻게 써야 될지, 그다음 논리를 어떻게 짜야 될지. 그리고 이제 공부가 좀 돼가면 좀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 쓰는 게좀 어려운 분들 좀 많을 텐데 이 논리 형식을 좀잘 알면 쓰는 거는 이제 쉽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뭐, 왜 암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이죠. 근데 암기도 안돼 있고 쓰는 것도 안돼 있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데. 글 쓰는 거는 뭐이 여기 노랑지 바닥에서 저만큼 따로 사람 없어요. 글 자체는 이 여기 다그 교육학생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답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예시답안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두 번째 논점은, 그 학교장이 강조한 학습자 발달 영역의 교육적 시사점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발달 영역이 뭔지 지금 언급이 안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달 영역이 뭔지를 찾아줘야겠죠. 그러니까, 그 답변부터 먼저 내려주시면, 학교장이 강조한 학습자 발달 영역은 뭐다? 뭐다? 근접 발달 영역이다. 이 말을. 그러면 근접 발달 영역이 뭔지 설명 들어봐야 되겠죠? 역시 맞죠. 근접 발달 영역 설명. 이렇게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설명. 그다음에 주요 논점이 시사점이니까 시사점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조금 더 약간 앞선 수준의 과제를 제시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비교 설정. 포인트죠. 되게 중요한 거죠. 비교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평가를 통해서 이걸 발견해야 된다. 역동적 평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나머지는 적절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외우려면 이걸 외우는 거예요. 비교 설정 해준다, 역동적 평가다, 한 단계 앞선 과제를 제시해준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적절하게 말만 잘 구슬려서 표현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제문이죠. 마찬가지로. 이를 토대로 볼때 교사는 어떤 책무성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저런 책무성을 갖춰야 된다. 앞에 있는 거 적절하게 풀어서 책무성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콜린스가 제시하고 있는 인지적 도제 이론이죠.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시면 문제 논점의 배점 기준 표에 학교장의 인식론에 따른 수업 활동 세 가지니까 학교장의 인식론에 따른 수업 활동이 뭔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은 인지적 도제 이론에 근거할 수 있다. 아까 인지적 도제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역시 인지적 도제에 대해 설명 들어가야 되겠죠? 인지적 도제 이론이 뭔지 간단하게 개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점수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수업 활동 세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 모델링. 두 번째, 코칭. 세 번째, 스캐폴딩. 그 다음에 뭐 아티큘레이션, 리플렉션, 익스플로레이션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언급해주고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역시 주제죠. 주제. 이 전체를 근거로 해볼 때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 이런 주제를 언급, 소주제를 언급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입니다. 학교 공동체 구축 방안이죠. 배움 공동체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배움 공동체 간단히 개념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이런 배움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방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중심이야. 학습자 중심.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 설계 많죠, 그죠? 문제 중심도 있고 뭐 정착 학습도 있고 뭐
이 구성주의 형태로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해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죠. 예,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 예, 자기가 목표 설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과제를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수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기조절 학습 능력 증진. 두 번째, 첫 번째, 학습 중심 학습 환경. 학습 중심으로 학습 환경을 설계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장. 이런 책무성이 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문장 대주제죠. 전체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소주제, 하나씩 문단별, 네개 문단별로 언급했던 그 소주제가 여기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 전체 글의 구성은 미괄식 구성, 전체 글의. 이제 교사는 구성주의 인식론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책무성으로 재무장해야 된다. 이게 전체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문제 풀때 했던 그 중심 문장, 주제문. 주제문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 주제문을 언급했으면 다시 네개 논점을 간단하게 정리. 간단하게. 하나씩 네개 논점이니까 네 문, 원칙적으로 네 문장인데 잘 보시고 두 문장 또는 세 문장 정도로 이제 엮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식에 대해서 인식론부터 먼저 언급하면 지식은 맥락에서 구성된다. 구성되니까 두 번째 논점 인지 발달 근접 발달 능력 이해하자. 이해하고 비교 설정해 주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논점을 한 문장으로 썼죠. 그다음에 세 번째 논점 인지적 도전 이론을 근거해서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고 뭐 사고 할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마지막 문장 마지막 논점 학교 공동체를 거듭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책무성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건 약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수로를 약간 미래 형태로 썼죠. 그 전망을 대체해서 미래 형태로 써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의고사에서 뭔가를 뭐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는 건 이건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안다는 건좀 곤란하고 아른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논리적인 메커니즘 그걸 좀 이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예.